소식입니다, 모두. 오늘 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31절부터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하나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또 나타나기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타났죠. 예.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연단하고 이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세상 앞에 통치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그 통치자인 바로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예,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 시대에. 예. 모세 때는 또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노예된 자기 백성을 그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사무엘에게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라 이것을 명했습니다. 땅 위에다가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통치자, 지배자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거니까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예, 다윗에게는 이제 그 목동을 이었던 그를 불러가지고 만방을 통일하게 하는 왕권을 줬습니다. 지금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통일시킨 사람이잖아요. 예, 여기에 뭐 이런 사랑들을 이제 구약이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말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조금 부족해요. 예,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한편에서는 원망도 많았거든요. 예, 사랑이 한쪽에는 엄청나게 부어졌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원망을 하게 됐다고요. 그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들 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아들은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부모가 다 같이 사랑하겠지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 성향이 달라가지고 또 싫어하는 아들도 있거든요. 부모가 이럴 경우에 이제 원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것이죠. 예, 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자, 근데 예수님 때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예수 안으로 모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으로 인격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만민을 포함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앞의 사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은 것입니다. 예, 사건으로 보면 참 다른 사건인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사도시대, 자, 이 은혜를 전파한 것이 사도시대잖아요. 근데 구속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나라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정 속에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은 원망하고, 예, 어떤 민족은 찬양하고, 이렇게 되게 됐죠.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모든 걸 다 연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하는 쪽에서는 멸망이잖아요. 예, 믿으면 구원이지만 안 믿으면 멸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인들은 아주 맹렬히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도골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까지 하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속에 대해서도 그 논센스라는 거예요. 논센스. 예, 어떻게 남이 내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냐? 이건 논센스라 이거 논센스. 난 논센스라고는 생각 안 하고 나 이거 왜 모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치 않은 게 많으니까 논센스래 논센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은 최대의 사기래요. 사기. 네, 그래서 예수가 인류를 구속했다는 말, 구원했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뭐 불교, 유교, 오만 걸 다 공부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면요, 예, 정말 최대 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민족들 통일할 때 그냥 했겠어요. 예, 모세가 아말렉을 치고 예 이렇게 할 때도요, 한편에서는 뭐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진로를 막으니까 마땅히 너희는 멸망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나옵니다. 다시는 아말렉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린 변명해야 되거든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변명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 사람한테 어지간히 변명해갖고 그 변명이 통하겠어요? 예,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원수가 졌거든요. 어디든지 그냥 간 데가 없어요. 그냥 핍박이 없는 데가 없고요. 또 핍박을 유발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어떤 문화권에 가서 문화적인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핍박 받아서 마땅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온 천주교에 가면 처음에 그 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 핍박 안 받겠습니까? 예, 그 시대에 조선 시대에 조상 앞에 제사 지낸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일어났으니까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 이건 문화적인 문제였죠.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문제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세계 만방에 나갔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문화든지 뭐 그런 관계없이 예, 일방적으로 그냥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울 것도 싸우고 싸울 것도 싸우고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런 걸 그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더 가만히 있겠어요? 말 안 해도 이상하죠. 말 도어리 그런 말 안 하면 그 도어리 더 이상해 오히려. 예,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한지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예,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예, 그럼 뭐 누구만 인간이냐 뭐. 어? 하나님은 멸망시킬 인간을 뭐하러 만들어놨냐. 뭐 할 말이 한없이 많아요. 응? 멸망시키려면서 뭐하러 인간 세상에 내놨냐고 말. 그러니까 그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 그게 그 사람들한테 통하겠어요? 예.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 지옥에 보낸다 그럼 어디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역사상 최대 사기래요. 원광대학교에 가서 강의한 데 들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예, 아주.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뭐 박수치고 난리죠. 박수치고 난리. 예. 우리가 비교정리학을 공부할 때는 그래도, 야, 좀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겠죠. 예. 하지만은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비교 정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하, 그것도 참 부족한 것이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 온전해야 할 것이 온전치 못하면. 감히 완전히 익으면 참 날잖아요. 예. 여러분 한 가지 가르쳐주게 해보세요. 그러면 홍시가 나오거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익었을 때 냉동실에 딱 넣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독땡이처럼 얼습니다. 그걸 꺼내서 먹으면 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예. 그런데 덜 익어보세요. 예? 감이 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이 뻑뻑해지고 말이지. 목이 막 잘 맥히고 잘못하면 옛날에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름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뻑뻑하니까 내려가라고 기름을 마시면요. 이건 죽습니다. 잘못하면. 예. 그 탄닌하고 기름하고 섞어져보면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 수용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예,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나타나도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어떤 신학자는 이제 만민 구원서를 내놨더라고요. 또 만민 구원서를 내놓으면 그것도 아주 비난을 많이 합니다. 또 역시. 그리고 만민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예, 말은 그렇게 내놨지만 대책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민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 완전해야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만민 구원을 하겠어요. 사도시대만 해도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다 지금 사도시대를 중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표현도 부족한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람님 말로 표현한 것이고, 예, 글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가? 예,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 긍정적으로 의문을 가졌지. 만약 안 그러면 그 반대로 의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만약 도울만큼 공부를 했다면 나도 역시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어요. 예, 도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 사랑이 잘못 나타났든지 잘못 전해졌든지 부족했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달렸죠.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은혜와 실제가 안 되고 율법을 가지고 왔냐 말입니다. 예,
그건 시대적인 문제도 있고 모세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법을 지킨다. 항상 비교할 때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율법이 최종적인 계시였으니까. 예. 모세 안에서는 율법이 최종적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예, 은혜와 실제는 아직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지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가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나타났단 말은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육신이란 말 육체란 뜻이거든요. 로마 아니 창세기 6장에서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럽니다. 저들이 육체. 네피림이 된 걸 보고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지면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럽니다. 그 육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특별한 말입니까? 예. 유태인들이 들으면 아주 이게 혼비백산할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늘 들어서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인해서 더 완전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을 인해서 부족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안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제안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좀 주저하게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퇴계 학파에서는 주리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이치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퇴계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뭘 파면 막 끝까지 파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치도 그거든요. 조선왕조가를 지배하는 그 퇴계학파는 밤낮 싸우다가 말았거든요.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냐면요, 황새하고 조개하고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 일본이죠. 예. 뭐 일본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건 뭐 문제도 없고. 예. 경복궁에 안방까지 들어올 때까지도 계속 싸웠잖아요.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사상 때문에. 예. 왕권이 보호된 되기는 좋지만 아무리 왕권이 왕이 잘못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돼도 부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군사부 일체니까요. 그렇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상입니다. 중국이 송나라가 망하면서 그 남송으로 내려왔을 때 그 주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혼란해졌을 때 주자의 그 성리학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죠. 네. 그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사회 지금도 흐르기 때문에 끝까지 긁어 파야 되는 거예요. 저기 발목이 가려워서 긁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뭐 없으시겠지만 참 무지하게 가렸거든요. 그게. 그럼 손을 대면 댈수록 더 가려워요. 그래 긁다 보면 피가 난다고요. 근데 피가 난다고 해서 가려움이 없어지냐면 그렇지 않고요. 더 가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피가 순환이 안 돼서 가려워진 거기 때문에. 예, 아무리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가려우니까 어떤 사람 긁어가 피가 나요. 예, 저는 막 가려우면 어쩔 수 없는데 막 그 항히스타민이잖아 이런 거 막 바르거든요. 예,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거 바르면 좀 가라앉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도로 그래요. 왜냐면 차니까. 자기 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피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그걸 긁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적폐청산 당한다고 적폐청산이 끝나겠어요? 안 끝납니다. 예. 끝날 수가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라는 거 그래요.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게 정치지. 100% 종교적인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가 견디겠습니까? 예. 일본하고 우리 관계도 적당히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파헤치면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말할 자리도 없고요. 예.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가 나오니까 방문을 했어요. 한번 한국에 좀 방문해 달라고. 그러니까 스가 총리 하는 말이 조건이 준비되면 가지요. 조건이 준비되면 뭔데?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에 와서 돌 맞아 죽으려고 오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가서 그 말을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랬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올림픽에 가면 또 이제 스가를 만나게 됐어요. 세계 정상들이 가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한 시간 정도 좀 담화를 하자 이러니까 그 시간 없대요. 시간 없대.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오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은 뭐가 이쁘다고 한 시간 동안 앉아 있겠어요? 10분. 그래 인사만 하고 말자 이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서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게 됐잖아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 올림픽도 참석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스가 총리가 하는 말이에요. 어, 누가 알아서 해. 올라먹고 말라 말고 알아서 해. 아니 뭐가 아쉽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예.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똥칠하고 다니는데 뭐가 예쁘다고 보고 싶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가 안 되는 거죠. 배교란 그냥 둘이 뭉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했습니까? 예,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는 게 외교인데. 국제외교는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야 지금 난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풀지? 이걸 풀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걸 해결하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예, 뭐 좋든 싫든지 관계를 가져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이가 뭐이 좀 부족하면 세상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좀 부족한 걸 이해해야 돼. 아주 100% 막 내 마음에 맞게 하려면 그건 같이 못 살아요. 예, 결혼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적당하게 사는 거지 100% 맞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예. 마음에는 뭐 100% 맞은 여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100% 맞은 여자는 없다고요. 그러려면 뭐 결혼 못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부족한 거니까 그건.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부족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돼가지고 욕은 누가 먹냐면 하나님 먹는단 말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뭐. 누가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이랬나니까요. 내가 어떤 형제한테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 하도 까탈롭게 하길래 내가 좀 신경질 내면서 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 비식 웃으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나가버렸어. 왜냐하면 아이고 뭐 이 목사 별거 아니구만. 그러고 나가버렸다니까요. 야 참 허탈하더라고. 허탈해. 그 뭐 나는 순간적으로 좀 신경이 된 건데 뭐 이 목사 뭐 별것도 아니구만 뭐. 이래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별거 안 된 거 돼버리잖아요. 나야 뭐 별거 아니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참 중요하죠. 나무가 거칠게 깎아졌으면 금을 입혀놔도 거칠죠. 금만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도 거칠고 마찬가지.
가시가 있는 것을 금으로 메우려면 얼마나 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금도 순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합금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빨을 하는 금은 순금으로 안 되거든요. 예, 순금으로 하면 그냥 찌그러져 버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14K나 이런 걸로 쓰잖아요. 그럼 색깔도 좋고 강도도 맞고 이렇게 섞여서 섞어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경우에는 섞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속죄소 위에는 섞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순금으로 덮잖아요. 순금. 예, 등을 밝히는 그 등대도 순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속죄소 위에 그 희생 동물의 그 피를 뿌리는데 그 속죄 문제는 예,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 돼야지 한 달이 걸치면요 엄청난 오해가 생기고 만다고요. 예. 지금 구속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순금이잖아요, 순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구속이냐 대속이냐가 뭐 그거죠. 이해하고 보면 거의 그거예요. 근데 전달되기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엄청난 다리가 생겨보면 예. 대속과 구속 엄청난 다리 생겼습니다. 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구속이 된다는 거하고 또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말에. 예. 그러니까 말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하여간 우리가 사역자들의 책임이 또 없다 할 수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서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서 온전해졌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됐는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 때문에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잘못 전달됐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전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며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자로 말미암은 거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예. 스스로 깨달은 걸 복음이라 하면 그건 정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럼 복음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스스로 깨달으면 뭐 왜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예. 창조에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창조가 우리의 복음입니까? 그게? 우리 협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 그러니까 구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협력이 필요한 구속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 율법은 그렇잖아요. 우리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협력이 필요해서는 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이 전혀 없는 거라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없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협력이 100% 없어야. 예. 칼빈주의가 이런 때는 맞는 거죠. 예, 100% 은혜고, 예, 100% 그 전망이고, 100% 은혜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100% 복음이란 말, 100% 복음. 그러니까 100% 복음이 안 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큰 부작용이 생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 최종적이고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끊을 수 없을 거다 그겁니다. 이 말이 지금 예,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싸움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지금 시작한 이 말씀이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들이 되게 하고 뭐 상속자가 되게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는 일을 영화롭게 했다고요. 그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절대로 여기서 끊을 수 없을 거란 말은 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잖아요. 이 구속 안에서는 이제 사탄이 말할 것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틈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속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 안에서 구속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가지고 창조 세계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해도 예수 안에서 다시 또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럴 운명이야 우리가. 예.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그대로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다시 나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태어난 사람만으로 예. 뭘 할 수 있냐,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건 태어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의 목표는 사람을 지으시고 예.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다시 나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섭리라고 그래. 그 타락할 수 없게 왜 지었냐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나야 되는 사람을 처음부터 지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과정을 지나서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의 타락은 필연적이에요. 예, 이탈은 필연적이라고. 근데 이 구속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에게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구속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만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그냥 그런 권세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권세 있는 천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품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자는 만유를 포함할 수 있어야 상속자가 된다. 천사는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월등하지만 만유를 포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냥 뭐 저 새가 알라트 된 게 아니고, 예,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자. 아들이 여럿이어도 상속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상속자는 이삭 한 사람뿐이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상속자는 야곱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 에서가 뒤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당신의 큰아들입니다.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아야, 내가 다 축복해버리고 없다. 야곱한테 다 축복해버리고 너 줄 거야, 없다. 그래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예, 그 축복이 그런 축복입니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한테 큰 땅이 있다 해도요, 우리가 권세가 없으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 안 그렇겠어요? 지금 러시아에는 그 시베리아라는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시베리아에서는 뭐 농사짓기 된다는 말이에요. 러시아는 뭐 엄청난
영토를 소유하게 되죠. 그 영토를 안 뺏기고 소유, 가지고 있으려면요. 엄청난 무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뺏어버리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우리 땅인데 못 지켰잖아요. 왜요? 권세가 없으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일본에 밥이 됐고 말았잖아요. 일본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지키는 듯합니다. 예. 옛날에 재미있는 재판이 있었어요. 그 이수인인가 뭐 그런 사람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뭐 이대 학생들을 막 그 무더기로 모두 그 관계를 해가지고요. 그 자유당 때문에 고발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십 명이 이제 뭐 다 자기 요즘 같으면 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 말이죠. 그래서 고발했는데요. 그때 재판이 아주 명재판입니다. 판사가 뭐라고 재판했냐면 법은 가치가 있는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놓은 정조는 보호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이 고발했다가요. 다 챔피당하고 나갔죠. 그 아주 판사가 재밌는 판사예요. 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극끼리 좋아해 놓고 와서 고발하니까 그런 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영토라도 권세가 없으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된다. 예, 그래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해서 떠나시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예, 만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권세를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상대방 집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빚가번쩍하게 잘 살아. 예, 뭐 돈도 있고 재위도 있고 뭐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말이 맥혀갖고 와버렸어. 할 말을 못하고 와버렸어. 그럼 그 이제 예, 그 복음이 너무 시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그 시시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가니까 아이고 지식 때문에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건 복음이 시원치 않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야, 그런데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너무 높은 사람, 너무 많이 한 사람, 너무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와서 이제 그 사람들 전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성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중입시킵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으로만 말되지 성경 아니면 말을 못하니까 일단 성경을 아주 권위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냥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그거 알아듣겠어요? 또 자기가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뭐 이거 자자부상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겠죠. 뭐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해도 자기는 자기가 죄가 없대요. 이 전도자한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다니면서 졸랐어요. 죄를 고백하라고. 근데 나는 죄를 진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할 수 없이 가버렸대.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아니 죄가 있다고 해야 뭐 죄를 고백하는 게 할 건데 그리고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할 건데 아니 죄가 없다는 사람한테 뭐라 하겠어요. 예,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예, 성경을 그렇게 들이대도 안 돼. 난뭐 성경 모르고 난 죄가 없다. 난 죄진 일이 없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로 왔거든요. 왔는데 첫날 와가지고 대부대 나와서 간증을 해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나 여기 와보니까 이게 천국이네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죄를 어쩌고 해서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르게 자기한테 천국이 보였던 거예요. 야, 장가 특이한 분을 만났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가서 뭐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면 말이지 그 쫄려갖고 아니라고 할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가서 대부분 다첫 번째 단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못 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안 되거든요. 진행이 안 돼, 진행.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시시한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성경이 없어도 죄인은 죄인이지, 성경이 있다고 죄인이겠어요? 꼭 성경으로 증명해야 죄가 되겠어요. 예. 뭐가 사람이 잘못됐는가를 알려면 꼭 성경을 봐야 알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 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되죠. 예. 성경이 매일 있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많은 천주교가요. 개신교로부터 굉장한 도전을 받거든요. 너 성경 모르지 않냐? 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천주교 정신 차려갖고요. 천주교 엘리트가 모여가지고 성서 연구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성서를 연구하면요, 훨씬 다른 차원에서 연구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성경에 매이지 않거든요. 성경보다 중요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냥 교회로서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책이 나오게 되면 한번 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든지 저러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편협하고 어디 한쪽에 기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갈라져 버린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자, 상대방이 내가 볼때 두렵게 보이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보다도 낫게 보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야곱이 바로를 볼때 자기보다 낫게 보이면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예.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야곱 앞에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을 보였기 때문에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처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뭐 청와대 우상이니 뭐 불상이니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용감한 전도자가 청와대를 뛰어들어갔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왜 우상을 숭배하냐고 했단 말입니다. 에? 미쳤는지 정신이 청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감하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하더랍니다. 하도 어이없으니 그러겠죠. 어떻게 그 청와대에 뛰어 들어가는가를 모르겠어요. 네. 아무나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권세 가져갖고는 안 되고, 예, 그런 권세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만유를 포함하는 그 사람 안에서 나도 만유를 포함해야 만유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내가 뭐 대속을 좀 받았다 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예. 누가 나 죄를 용서해 줬다고 이러면 그래갖고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전에도 말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그렇게 그 비꼬고 있어요. 예. 아들을 뭐 잘못해 죽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죽겠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고 그 사람 학원 선생인데 그가 엄마는 그 이를 갈면서 그 사람을 저주했는데 어떻게 해서 동네에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다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원수도 용서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형무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만나서 내가 참 당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죄수가 뭐라냐면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아니 아직도 죄를 용서 못 받았습니까? 나는 지인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같은 사람이 그만 완전히 대구 말로 하면 억장이 무너졌어요. 억장. 예.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져 보고 오히려 분노가 생겨버렸어요.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이미 벌써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단 말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예. 이게 참된 권세가 안 되겠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 줘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하게 할 때, 예배소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면서 통일되게 하신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 그래야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예. 이제 이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인연은 더 이상 끊을 수가 없다. 그전에는 다윗이 얘기하면요. 야, 너는 야, 왕이 됐으니 그렇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보고 전략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요. 전략가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 뭐, 왕이 됐으니까 그렇지, 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광야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야, 그건 누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그거 죽었잖아, 우리 조상들은. 그거 죽었잖아.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사랑이 온전치 않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고, 이게.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참 잘 믿었는데, 뜻밖의 자기 뭐 아들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이러면, 속에서 원망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망이 생긴다고요. 예,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제 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완전히 틀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건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물론 사랑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도 못 갈 것이 없도록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때 불순종하던 영들인데 이 말은 구제의 불능의 영들이라는 것이다. 구제의 불능. 예. 노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옥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의 복음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뭐 별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그런데도 못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죠. 다 버리고 가버렸죠. 지금도 버리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버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자,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다가 모든 사람을 포함시켰어요. 그 죽으심 안에다가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켰는데. 그리고 포함만 시킨 게 아니고 함께 하늘에 오르게 했잖아요. 함께 하늘에 올라. 예수님 혼자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만유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께서, 나를 포함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를 때 나는 내놓고 가겠어요? 나는 또 뛰어놓고 하늘에 따로 가겠어요? 예, 네. 나는 그 안에 포함된 사람. 그런데 예수님 혼자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혼자 하늘에 올라갔으면요, 하나님 우편에 오르지 않지 못한다고요. 혼자 갔으면 그렇잖아요. 함께 하늘에 올라오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예,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예, 우리의 위치가. 일단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예, 복음 안에서 보면 이래요. 이 계획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창세 전의 사람이라고 해요. 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럼 부르심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부름 받았습니까? 그 예수 그 사람 안으로 부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나를 부르심을 보면 요 딱딱 그 단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창세 전의 계획이란 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창세 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은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그 계획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예수 안에서 최종 완성된 것입니다. 네, 최종 완성된 것. 네, 아브라함도 사랑했고, 네, 모세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입었죠.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고 예수 안에 와서 비로소 최종 완성됐다. 이 말은 만유가 구원될 수 있는 방주가 예비됐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예비했던 방주는 여덟 식구밖에 못 들어가요. 예, 동물도 제한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가 만든 방주는 만민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야, 그 6.25 때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피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 그 원산에서 그 피란민이 몰렸는데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배는 한 척뿐인데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예, 그 배를 타고 가려고 미군 LST 그 수송선이었는데 그래 막 사다리를 잡고 막 기어 오르고 막 사람들 배짱이 가득 찼는데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장이, 미국 사람들 대단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 고민하더니, 잠시 고민하더니, 그 LST가 밑에 이제 장비가 싹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 창고에. 예, 그 후퇴하면서 가져가는 군 장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걸 다 꺼내더라고요. 밖으로 꺼내서 폭파시키고 사람을 거기 태운 거예요. 야, 감동적이다, 정말. 그때 그 흥남부두인가 그거잖아요. 예,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람찬 흥남부두에. 예. 거기서 막 갈라진 가족들은 영원히 못 만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배가 더 컸더라면, 더 컸더라면 다 싣고 올 건데, 더 이상 싣을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놔두고 왔잖아요. 좌우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때도 좀 부족하고, 예, 모세 때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잘난 사람만 뽑아놓고 나니까 나머지는 시끄레기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예, 잘 믿는 사람만 뽑고 나니까 잘 못 믿는 사람은 다 떨어져 보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단 말입니다.
예, 만유를 포함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넉넉하답니다. 예. 이 사랑은 참 아주 아주 너무 엉뚱한 거죠.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신 거기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서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속은 뭐 능력 있는 말 타고 온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한 어린 양 안에 만유를 포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해꾼은 항상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방해해요. 틈만 있으면. 근데 틈이 없다 이거죠. 어? 예수님의 구속은 틈이 없다. 더 이상 틈이 없다. 여기에 이론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를 이보다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면 사탄은 자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빗나가니까 이거 자기 할 일이 무진장 많은 거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야, 이거의 멸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갔다가 유황불에 밀어넣는다고 들어가겠어요.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면, 예, 그 마귀는 유황불 뱉기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온 우주가 다 조용해져요. 예. 그 시끄럽던 우주가 조용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편만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최종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 그건 왕국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국. 밖으로는 어린 양이고 안으로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이지만 그냥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고 최종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죠. 예. 에덴 동산의 시작이었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이 보좌는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 우주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만유를 구속하신 예수 안에서 최종 완성으로 나타났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덜 나타난 거. 좋은 말 많죠. 그렇지만 그 좋은 말도요 완전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완전하게 해석되지 않아요. 좋은 말 같지만 완전하게 해석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참 좋은 말이지만 이게 완전한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그 구속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구속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한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아주 쉬운 말도 간단한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이처럼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들었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입니까? 나를 완전하게 포함하신 분이니까 독생자죠. 예. 어느 한 구절도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완전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 다 그러면 약간 희리멍덩한 거예요. 약간. 예. 그러면 살기는 살았는데 약간 어리하게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리하게. 사람이 비몽사몽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옛날에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이건 늙어가지고 나온지 이런 게 하여튼 비몽사몽가이라는 게 가끔 있어요. 네, 그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네. 그 죽음에서 깨어나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 깨어나는 순간인데 그것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보여요. 네, 우리 집이 보이는데요. 깨끗하게 단장대학교 있고요. 잔디로 단장대학교 있어요. 거기에 빨간 자잘한 꽃들이 줄을 지어 서 있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 집을 아름답게 꾸며놨는고. 이렇게 지금도 눈에 서네요. 그 그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눈을 뜨면 중환자실이요.
아, 그러냐, 꿈인가 생신이나 또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 또 그게 보여요. 몇 번을 해봐도 똑같아요. 예. 나 생전 처음 그런 게 경험해봐. 예. 저 문 쪽 있는 데서요,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 형제들이 모두 왔는데요. 예, 못 들어오는 곳인데, 이거 짜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시 눈을 감으면 또 그래요. 예, 몇 번을 내가 일부러 해봤거든요. 일부러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일부러 한다는 것 자체도 어리뻥뻥 한 거예요, 그죠? 예, 알고 보면. 근데, 그걸 뭐, 그, 뇌과학으로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 하더라고요, 저 쌍근 형제가. 뭐라 하던데. 아니, 뇌가 이제 막 깰라 말라 하냐 그랬나 봐. 그게, 예, 약간 이리 멍땅한 상태에서 본 건데, 아주 역력하게 봤어요. 예, 본 건 아무것도 그 두 가지 봤는데. 예, 그렇지. 지금도 우리 집 그 단장대에 있는 그림이 말이에요. 아주 확실해요. 예, 그리고 그때 제 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지금도 쟁쟁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했던 말을 지금 저 녹음했던 걸 이렇게 해가지고 전사해가지고 책을 내려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내가 교정 좀 보느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말은 장난없이 다 해놨어요. 갑자기 제가 이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해놨어요, 다. 다 해놨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해야 되는가? 그래도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확실해서 그런 거지. 새로운 말 한 거 없어요. 예, 다 있어요. 사도행전 한 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0년도 넘었고, 훨씬 넘은 일 같은데요. 근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건 내가 언제 이 말을 해놨지. 그러니까, 그, 우리 사람의 생리가 그렇다더라고요. 아이들 때도 봐요. 어른 때도 보고, 눈으로. 근데, 아이들 때 본 거하고, 어른 대사가 본 거하고 다르답니다. 네. 참 이상해. 내가 27살에 그 섬에서 나왔어요. 40년 만에 그걸 갔거든요. 그 동네를 보니까요. 어째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집을 일부러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그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조그마해. 그때는 기둥이 말입니다. 뭐 한 5층, 6층 된 걸로 보였는데, 그게. 지금 가보니까 조그마한, 기둥이 조그마해. 아니, 저거 아닌데. 내가 어려서 나온 것도 아니고, 27살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도시에 살다가 가니까요. 아니, 그냥 초라한, 기와집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아, 이상하다. 한번 더 들어가 봐도 역시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의 시각이란 것도요, 예,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점점 더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생명력이 약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근데, 그, 섬세해지기는, 예. 성장하면서 섬세해지게 됩니다. 감각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손 같은 거 놀린 거 보면요. 섬세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도, 예. 복음도 점점 더 확실해지고, 예,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끊을 수 없구나.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려? 사망이나 계급이나 적신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이제는 끊을 수 없대요. 모세에게 준 그때는 그건 끊을 수 있지만 어느 쪽에서 구원 받은 사람 받고 못 받은 사람 못 받지만 이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방해할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해할 조건이 안 된다. 예수 구속을 방해할 조건이 안 된다.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죠. 또 이런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죠. 예.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고. 그런 말을 어떤 형제가 간증을 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 자기는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가지고, 어제까지 한 말은 내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도 있어. 어제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요. 지금 참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한다 있어요. 웃어야 할지 박수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해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어제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래. 다 거짓말이고 오늘 지금 이것만 참말이래.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 모세 안에 있는 사랑, 예,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랑, 다윗 안에 있는 사랑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 이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얼마 질 높은 그 퀄리티예요. 퀄리티가 높은 사랑 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세 때 태어났더라면 아무리 받았어도 그 이상은 못 하거든요. 예, 그 이상 안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모세보다 훨씬 나은, 그, 예,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집세계밖에 더 삼켰어요. 더 신겠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나이키 신는다니까요.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옛날에, 아니 뭐 집게다 신고 나무게다 신고 다녔다 그러면 웃어요. 웃어. 자기들한테 신화로 들어요. 신화로. 어? 옛날 신화로 들린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자꾸 말하고 막 잔소리한다고. 저 꼰대들이 잔소리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에? 해방될 때 GMP 85불이라고 하면 말이야. 저 꼰대들 또 저소리 한다고 그러면 네, 85불 알겠어요, 자기들이? 예, 네, 1인당 국민소득이 85불이라면 알겠어요, 그게. 지금 3만 불 시대에서. 맨날 얘기도 안 되는 거. 야, 이 얘기하면 막 벽이 탁 느껴져요. 예, 네, 벽이 느껴져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나이키 신는다고 말해. 집세기 얘기하면 그, 감동하고 들을 것 같잖아, 우리 생각이. 야, 우리가 그런 데서 이렇게까지 잘 됐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난 처음에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돼. 안 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 얘기해야 이제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에? 나이키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이 나와야 이 관심을 갖지. 옛날 얘기해봐 관심이 아무도 안 가지.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모세의 복음이 보통 복음입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예수 복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첨단에, 우리가 최첨단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요, 또 다음에 지을지 모른다고요. 예. 그렇다고, 아니, 다음에 어찌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내 인생이 뭐 다음에 또 삽니까? 지금밖에 없는데. 예. 나는 내 인생 동안 내게 있어서 최첨단의 것을 얘기해야죠. 예. 내일 어찌할지 모르죠. 예.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겠어요. 예. 그러나 나로서는 지금 이게 전부니까. 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재밌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말을 어디서 하겠어요? 예,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잘 들어주면 막 더 신이 나갖고 막 더 잘해요. 예.